1952년 발행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입니다.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의 국가정보조사집 한반도 편인 이 문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본명을 김성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밀문건에 따르면 김성주는 한때 만주에서 도적 두목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45년 10월 소련의 선전을 통해 뛰어난 조선인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으로 거듭났고 소련에 의해 조선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습니다. 특히 소련 궁정은 그에게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와 조선 북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조선 전역에서 전설로 통하는 훨씬 나이가 많은 조선인 김일성의 이름을 가명으로 부여해 그의 명성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밝힌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주요 인물 신상 정보를 소제목으로 하는 이 문건을 기밀 해제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보다 앞선 1949년 기밀 문건을 통해서도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이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번 문건은 김일성 등 북한 내 주요 인사 23명과 한국 내 인사 21명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자료로 남아있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건은 진짜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도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던 실제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겁니다. 한편 문건에는 당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도 언급됐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당과 국가의 명목상 수장이지만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인 권력은 소련이 신뢰하는 신복들, 즉 당 충성파의 내부 핵심 세력을 통해 행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그의 동료 빨치산뿐 아니라 특별히 소련계 조선인으로 구성된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